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아. 나한테 이제 그땐 점사비 내고 왔었어 옛날에. 네, 맞아요. 아. 그 뒤로도 한두 번인가 연락도 했었고. 아휴 진짜. 아휴. 왜 근데 모습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을 해야 되지만 장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뒤로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뭘 해도 계속 일이 안 풀리니까 일단은 마음 잡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맞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혼자 자면서 자기 전에 한번 말을 했어요. 그래도 꿈에서 무당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반 길을 뽑아주면서 하얀색이랑 빨간색 뽑아주면서 하늘이 도와주고 신에서 도와주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냐고. 어 눈물 날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흔들린다 싶으면 맨날 혼나요 꿈에서 혼나고 꿈으로 다 받아 벌써.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본인은 신인 게 너무 명확하고 뚜렷하고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서서 불리는 무당을 못한다 하더라도 무당은 앉아서 점사 보는 무당도 있어. 또 이렇게 사주 철학 역학 이걸 공부해서 하는 그런 주력이 있고 의외로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해서 그렇게 내려서 받으신 분들이 엄청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런 거를. 그래서 본인은 명확하게 내가 느낄 때는 신이라고 느껴지고 자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거야. 이제 그때 물론 다 공수를 해서 확인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볼 거야. 내가 사람 이름을 딱 쓸게 다. 그 중에서 일단 내가 사람 이름을 쭉 써볼게. 여기 사람 이름이 있잖아. 이 중에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을 골라봐. 이 사람은 죽었어.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눈에 딱 처음에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그냥 응, 그거 보이는 거가 그거 답이야. 이게 눈에 찍혀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슬퍼. 슬퍼. 슬프고 어떤 직업적인 걸 가졌을 것 같아? 간호사. 뭐 간호사. 맞아. 주사 찌르는 비슷한 직업이야. 그런 비슷한 거야.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좀 신적인 게 느껴지는 사람. 맞아. 그 신이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인생을 허투루 살 것 같은 사람. 혼내주고 싶어. 어떤 부분 때문에?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어떤 걸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도 허투루 쓰고 시간도 허투루 쓰고 70점. 70점. 아직 조금 뺏겨야 될 게 조금 있어서. 근데 첫 번째 건 너무 정확하게 잘 맞췄어. 첫 번째 거는 잘 맞췄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또 허투루 내가 본 것 같지는 않아. 첫 번째 거는 직업이 간호사는 아니지만 주사바늘 같은 걸 쓰는 사람이 맞아, 그 사람이. 그래서 잘 맞췄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본인 정도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간호사로 보일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피어싱 같은 거 하는 사람이라든지 타투이스트도 그거 쓰잖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딱 깨지가 않아가지고 본인이 그런 거고 명확하게 이런 무당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꿈에서도 다 줬잖아. 근데 집안에 혹시 그 이후로 조금 누가 돌아가셔서 상문 소식 들었던 거 없어? 있어. 누구 돌아가셨어? 작은 아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깃발이 그렇게 나왔거든? 이 초록색깔 파랑색깔이. 안 좋게 돌아가. 어디로 갔어? 저수지에? 왜 그 사이에? 어떡해. 나 집에 계속 풍파가 오는 거야. 왜냐면 그때랑 기운이 너무 다르게 상문 기운에 그리고 막 내가 구역질 올라올 것 같거든. 본인한테 그게 지금 많이 감긴 것 같아. 거기 갔다 왔어? 장례식 가진 않았지. 근데 이제 소식을 다 듣고 저한테 딱 죄송해요. 괜찮아 괜찮아. 죽었다는 느낌이 왔어?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돌아가셨다고.
왜냐면 내가 본인 기본 조상을 어떤지를 내가 알고 있잖아, 옛날에 봤어서. 근데 그거랑 뭔가 바뀐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상했거든, 지금 내가. 계속 구역질을 날 것 같고 해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가? 왜 뭔가가 이렇게 바뀐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문이 딱 잡히더라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집안 자체도 신이잖아. 그러니까 그 풍진이 다 내려왔고 본인한테도 그게 뻗쳐 있고 뭔가 누가 빨리 나서야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가 하겠다고 했어? 그 어머니가 뭐래요? 그렇게 선택한 거 잘하라고. 잘하라고. 아픈 사람은 왜 만져주고 돈 욕 좀 내지 말고. 돈 욕 좀 내면 될 것도 안 될 것도 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잡았고 결정을 했어? 네. 언제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아직은 뭐가 준비가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상황 오반기가 자꾸 눈에 들어. 오반기가 들어와. 뽑아보고 싶어서 뽑아봐봐. 오반기 본인이 돌려가지고 뽑아봐봐. 본인이 직접 돌려서 뽑아봐. 응. 들고 들고 본인이 잡아서 뽑아봐. 신이다. 신이야. 명확하게 신이야. 뭐 잴 것도 없어. 가야 되는 거 맞아. 어? 근데 지금 그렇게 작은 아빠 자살로 가면서 부정이 좀 꼈어. 어? 그래서 지금 조금 막혔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내림하면서 그거 걷어내야 됐어. 그래야지 맑게 들어오지. 지금 이래가지고는 맑게 못 들어와. 솔직한 말로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겠어. 이런 일을 좀 미연에 방지를 안 했을까? 오늘 내가 유튜브 영상 촬영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좀 막으라고 할 때 막았으면 안 일어날 일을 일어나고 와서 후회를 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오늘 찍었었어. 이런 얘기 또 나오려고 그랬던 거야. 응? 양손에 하나씩 잡아봐 또. 신이 맞아요. 이렇게 두 개. 아이고, 꿈에서 뽑았다며 그 색깔을. 빨간 색깔, 하얀 색깔 뽑았다며. 맞아요. 꿈에서 뽑은 거 그대로 나오지? 네. 응? 그러니까 이거를 어떡하겠냐고. 어? 내가 그랬잖아 그때도. 본인이 응? 팔자 자체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부분이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있는 장애야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억울하게 뭐 이렇게 생각 앞으로는 안 해도 돼. 어? 다 사람마다 신에서 인간을 내려보낼 때는 그 인간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잖아. 본인이 받은 목적은 본인도 구제 중생이라는 목적이 있는 거야. 남들을 내가 아파봐야 남 아픈 걸 알 거 아니야. 내가 안 아파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아프면 공감을 하고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조건 뭐 신적으로 본다고만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은 그런 능력이 있고 여태까지의 고통이 이런 쪽으로 풀리려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본인이 여건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그냥 빨리 해는 게 낫겠어. 아니면 자꾸 인다리를 놔서 안 돼. 사람으로 자꾸 데려가잖아 지금. 제가 내용을 아예 못 들어서 실제 이제 선생님께서 생년월일을 말씀하셨는데 생년월일 없고 내가 그냥 아는 사람들 이름을 그 이름만 써서 준 거야.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은 사람 골라보라고. 이 저기 뭐지? 피어싱 하는 사람을 주사바늘 쓴다고 고르더라고. 아 피어싱 이렇게 그거 주사 바 이거 바늘. 그 바늘로 하거든요. 그 주사바늘 보인다고 자기는 간호사 같다는 거야. 주사바늘이 보인대. 근데 주사바늘이 보이니까 간호사라 그랬을 거잖아. 이건 아직 이제 경력이 미숙해서 그런 거지. 주사바늘을 봤다잖아. 그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 얘한테. 그리고 슬프고 우울증 있는 사람인데 슬프다고 느껴진다니까. 그것도 맞지. 아, 그 이름만 보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이제 일반인보다는 선생님 쪽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제자 하셔야 될 분이에요. 본인이 꿈으로도 이미 다 봤고 깃발을 뽑아도 그냥 바로 뽑아버려. 다른 데에서는 신발일 정도는 아니고 빌고 살아라. 그러라고 어떤 곳은 신줄이 맞으니까 가야 된다 그러고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느낄 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 아기가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자. 동자가 왔어? 몇 살짜리 동자 왔죠? 네 살짜리가 왔죠? 어디야 누구 따다 왔어? 한머니 따다 왔어? 한머니 무슨 색깔 옷 입고 있었어? 노안 색깔 옷 입고 한머니 따다 왔어? 뭐 하려고 왔어? 엄마야 살려주려고. 살려주려고? 엄마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엄마 다 야야하고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래.
그래서 살려주려고 왔던. 근데 이 엄마야 이거 제자 해야 되는데 하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냐? 해야 되는데. 응. 근데 이 엄마가 그래 딴 데 가서 봤는데 실 안 받아도 된다 그랬다는데? 사람들은 조금 날 못 알아봐서 좀 속상해요. 못 알아봐서 속상했지. 그래서 꿈으로 나와가지고 이 저기 뭐야 빨간 색깔 흰 색깔 깃발도 뽑아주고 그렇게 했지. 응. 그러면 이 언니 언제 가야 돼? 몇 자리 가야 돼? 갈 수 있게 이 언니 근데 지금 땡전 한 푼 없더. 응,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도와주고 있. 도와주고 있던. 응. 갈 수 있대. 응. 그렇게 하면 잘 불리게 도와주려고. 응. 잘 불릴 것 같아. 앉아서 불려도 잘 불리기만 하면 돼. 서서 안 불려도 돼. 서서 불리는 무당을 부리면 돼. 어? 앉아서 잘하면 서서 불리는 무당을 부리면 되니까 괜찮아. 엄마야 얼른 저기 뭐야. 주머니 빵꾸 난 거 채워줘, 동자가. 그렇게 해야지. 동자도 옷도 사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어야어야 기도도 다니고, 그렇게 하지. 응?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엄마야 괴롭히는 거 다 막아줘야지 돼. 무쩌운데. 무쩌워. 남자 아저씨 한 명 있지? 응. 남자 아저씨 한 명 있어. 남자 아저씨 한 명 있고. 자꾸 엄마야 못 움직이게 막아. 못 움직이게 막고. 남자 아저씨 한 명이 있어. 왕래를 하면서. 그거는 할아버지나 장군 할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못 오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동자가 바쁘더라도 조금 움직여서 그렇게 조금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엄마야 얼른 얼른 해서. 그래야 동자야 옷도 사고. 동자야 이제 엄마랑 같이 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빠방이도 살 거야. 빠방이도 사고. 그렇게 하려면 그거 해야지. 네,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엄마 안 힘들게 도와줘야지 돼. 알겠어. 이 자정해. 자정. 자꾸 실리지. 자꾸 실려요. 그렇지. 술 먹으면 더 심해.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술을 자꾸 먹으면 안 돼. 촬영은 저는 종료하겠습니다. 네, 종료하세요.